그래서 따뜻한 뭔가, 입을 수 있는 뭔가. 근데 잘 보면은 이 순서가 중요해, 순서. 자,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지만 웜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형용사죠. 근데 투 웨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 웨어는 원래는 뭡니까? 동사죠. 입다. 근데 투가 붙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사에서 형용사로 수술을 한 거죠. 바뀐 거죠. 그래서 얘는 진짜가 아니지. 가짜 형용사란 말이야. 형용사인데 한번 이제 수술을 한 거니까 가짜 형용사. 그래서 외울 때 아, 진짜 형용사니까 먼저 써주고 그다음에 가짜 형용사. 가짜라 그럼 좀 그런가? 어쨌든 뭐그 원래 형용사가 아니니까. 그렇죠? 그래서 원래 형용사가 아닌 거를 두 번째 마지막에다 쓴다. 이렇게 외우면은 외울 때 헷갈리지 않겠죠? 그래서 something warm to wear. 뭐 예를 들어서 마실 수 있는 시원한 거 하면은 something cold to drink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시원한 마실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.